절 주방 살림을 책임지며 음식으로 공덕을 쌓는 공양주. 절집에서는 흔히 공양주 보살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군산의 한 사찰에서 20여 년 공양주로 생활한 한 제가불자가 평생 모은 보식금을 절에 회하게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살님이라 호칭이 어색하지 않은 군산 성불사 강홍목 불자를 전북지사 조웅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군산 버스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도심 사찰 군산 성불사. 성불사 공양간을 책임지고 있는 강홍목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공양 준비에 한창입니다. 매일같이 20여 년 성불사 공양주 소임을 봐온 강 씨는 최근 평생 모은 1억여 원을 성불사에 보시했습니다. 보시금 받은 걸, 한 20년 봤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절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것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스님한테 주차장 할수 있게 좀 땅을 사자고 했죠. 기도 접수에 축원문 작성 등 사무장 역할까지 도맡아온 강 씨는 50대 후반 성불사 공양주 소임을 시작해 올해 76으로 여든을 바라보고 있지만 힘든 기색 없이 척척 일을 처리합니다.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고,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내가 욕심 부리고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절에서 이렇게 보식은 받은 거니까 부처님한테 도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여 년전 남편과 사별하고 출가의 행자 과정을 밟던 아들마저 24나이로 먼저 보낸 강 씨는 이후 부처님 법에 의지해 공양주 보살로 절 일을 하며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 믿고 의지했던 부처님 덕에 오히려 일을 할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는 강홍목 불자는 20여 년 받은 보시금보다 더 많은 걸 얻었다며 선뜻 전 재산을 절에 기부했습니다. 20여 년 강홍목 불자를 지켜봐온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에게 종무원보다 도반으로 느껴질 만큼 강 씨는 생활에서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큰 시주를 하시고 또 신도님들도 그걸 또 본따서 그 항상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이 돼서 또 보살님이 생전에 계실 때까지는 성불사에서 그 숙식을 제공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도 모든 걸다 책임지고 보시아 저 도와드릴 겁니다. 종명 스님은 주차 시설이 없어 불편해하는 신도들을 위해 보시금으로 주차장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 부처님 법을 만나 묵묵하게 절리를 하며 욕심 없는 보살행으로 여든을 바라보고 있는 공양주 강홍목 씨에게 보살이란 호칭이 가장 잘 어울려 보입니다. BTN 뉴스 종래입니다.